2022년 TRX 아무도 모른다. 노랄머 제조 이마세 페란다. 对于 EDG 来讲，他们是卫冕冠军，但其实 EDG 在整个夏天的后期也经历了比较大的波动。 LOL의 또 다른 살아있는 전설 데프트의 인생 대회가 지금 월집니다. 데프트 이번 댄스가 라스트 댄스가 아닌 라스팅 댄스이길 바랍니다. 롤드컵이 끝난 뒤에 이제 결과에 따라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저한테 마지막 남은 표도 월지고, 사실 못 잃어본 것도 월지 하나라고 생각해서, 만약 이 목표를 이루면은 그냥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데프트! 이번 대회에서 스카우트과 메이코 이렇게 두 선수와 재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필연적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메이코 선수랑 스카우 선수가 우승하는 걸 봤을 때 처음에는 되게 축하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뭔가 갈수록 뭔가 저 선수들은 나랑 같이 했던 목표를 이뤘는데 나는 아직도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데프트 선수的话，我觉得他是一个全能的选手吧，因为他的队友需要什么，他就会做什么。 感觉现在也会想起他经常带我。 而对于两支如此职业的战队来说，他们也不会因为任何原因影响到场上的发挥。데프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월드에서 그의 첫 4강 진출을 위한 상대가 하필 이대지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데프트 형. 우리 이번에 꼭 이겨야 해서 이해해 주길 바래. 스카우트, 메이코, 렛츠 댄스.